요즘 챗GPT 매우 인기죠? 아직 챗GPT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챗GPT 서버가 포화 상태여서 너무 많은 가입자가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지금 글쎄요, 거의 한 3주 전만 해도 1억 명 이상 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더 많은 가입자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챗GPT를 지금 가입을 해도, 가입 신청을 해도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은 가입자가 있고 포화 상태여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겸사해서 전반적인 챗GPT를 만든 OpenAI.com 회사의 관련 메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있는데요. 영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준을 구글 크롬 영문 버전 그리고 영문 OpenAI.com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에 접속을 하시고요.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다른 것도 오페라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검색어에 Open GPT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OpenAI.com 바로 입력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 검색 창에 ChatGPT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결과물이 OpenAI.com의 ChatGPT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보니까 두 번째 결과물도 OpenAI 회사고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OpenAI.co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클릭을 하니까 OpenAI 회사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OpenAI.com의 블로그에 ChatGP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상단에 여기로 가면 이렇게 챗GPT 페이지로 바로 가게 됩니다. OpenAI.com, 블로그, 그 다음에 챗GPT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챗GPT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Try ChatGPT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는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챗GPT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왼쪽에 보시면 챗GPT is at capacity right now. is at capacity. 그러니까 그 capacity가 용량, 범위, 능력 이게 이제 한계에 지금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지금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그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ChatGPT is surely the best, but its servers are put to the test.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많아서 또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는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가입을 현재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웨이트 리스트라고 보이죠? 근데 다만 이게 일반 가입자로 가입이 된 뒤에 플러스 멤버로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웨이트 리스트에 올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웨이트 리스트를 누르시고 나더 챗 GPT 플러스 일단 안내 문구는 이제 플러스 멤버에 가입되는 건데요. 너무 많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웨이트 리스트를 누르시고 이곳에 양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죠. 본인의 이메일 그걸 누르시고 South Korea나 또는 USA 누르시고 목적 자체가 personal, work, education 또는 다른 목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그 중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using ChatGPT for?는 어떤 목적으로 ChatGPT를 사용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곳에
뭐 개인 다이어리 작성, 에세이 작성 또는 마케팅용 글 작성, 리포트 작성, 네, 연구 목적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가 오면 이메일로 통보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서브밋 하시면 됩니다. 서브밋 하셔도 별다른 페이지는 없고요. 네, 챗GPT 이제 사이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어프로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OpenAI 사이트에 가보면, 네, 이게 이제 회사 메인 UI 그 웹사이트죠. OpenAI.com이고요. API는 이 챗GPT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네이 API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예제도 있고요. 저도 현재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리서치 부분, 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챗GPT 버전 3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블로그에 가시면 네, 현재 어떠한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마일스톤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찍는 영상이 2월 22일이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글을 올렸네요. 네. How should AI system behave? 어떻게 AI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와 관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AI에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네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좀 끔찍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회사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데 정말 그 기능만큼은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그 아까 챗GPT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 보면 Introducing ChatGPT Research Release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르면 아까 그 사이트로 좀 다시 왔죠? 네, ChatGPT is at capacity right now 해서요. 현재 더 이상 가입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Wait List를 눌러라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